500mm가 넘는 극한 호우 속에 50대 주민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한 공주의 한 펜션이 논란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뒤 안전 재난문자가 10개 이상 오자 펜션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재난문자는 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당한 한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공주시는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해 구제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